내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종가상 코스피는 또 최고치 나왔고요. 예. 어제 한 1,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더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는 2% 이상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755선. 사실 어저께 흐름 나오면서 혹시 살짝 코스닥 쪽으로 조금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갈까 했는데 역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강한 종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아, 이 종목 좀야 잠깐 쉬라고 그러고 나딴데 가서 좀 이따 올게 이런 거조차도 없이 그냥 드립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내일 이후에 좀 변화의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은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을 해야 장기주가. 되겠죠. 일단은 수급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물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비 쪽에서 보면 너무 좋다고 그쵸, 하니까, K망군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예단할 수가 없죠.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몇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죠. 해외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보면 그 반등을 줬다가 강보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쫙 끌어올렸던 거는 그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갑자기 이제 그 면책 조항 없이 그다음에 주정부 없이 주정부 지원책 없이 정말 필요한 자금 빨리 지금 그 합의하자 부양책. 연방정부에서 돈좀 이제 좀 이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죠. 이게 거예요? 예. 그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백악관에서도 9,16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9,080억 달러 민주당이 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좀더 올라가기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펠로시 의장이 싫어. 하원의장이잖아요. 싫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백악관이나 맥코넬 그 안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것들도 좀 있지만 적어요. 그러니까 추가 실업급여.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추가 실업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줘야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저소득층들, 중산층 이하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백악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빠져 있어요.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추가 실업급여를 없애고 일시적으로 600불을 주는 그 정도로 해서 퉁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코넬 뭐 펠로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민주당의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맥코넬 의장이 좀 얘기했던 부분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저소득층이 살수 있니? 지금 다들 굶고 있고 경제를 보면 주식시장만 보면 금융시장만 보면 호황이겠지만 실제로 실생활로 가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샌더스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추가부양책과 관련된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도 이제 좁혀졌죠, 금액이.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가 좀 관건인 거고요. 여전히 부양책과 관련된 일단은 부분. 1년, 일주일 연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원래 11일 날 의회가 끝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연기했잖아요. 18일까지인데 이거 합의하기 전에는 휴예 없어. 그냥 계속적으로 해야 못 된다. 나가 이거죠. 이 그렇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그거는 다 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게 같은데.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사실은 소비 성향이 되게 높아요. 원래가. 가장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지원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시장에 계속적으로 노이즈와 기대감이 혼재돼 있는.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보고 좀 크고요. 그 주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전망을 할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일정 변동성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경우예요.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결정돼 버리면 한 방향으로 쫙 가 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계속 팔기만 했고 오늘은 계속 사기만 했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관건이네요. 근데 이제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롤러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청산을 하게 되면 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뭐 장중에 그 롤러버가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그 제한적인 움직임 정도의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내일도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일단은 장 초반에 외국인의 그 현물보다는 선물 동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내일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3월물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청산이 되는지 그 여부가 내일 좀 될 것 같아요. 원래 한 2, 3일 전부터 계속 그 흐름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영 그런 건 없네요. 예. 네.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과 관련된 이벤트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내일은 끝까지 요 점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 그리고 정부 쪽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의 미국 의회 쪽에서의 부양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를 크게 그림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백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기대는 있지만 이 기대의 심리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계속 맞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그러면 좀 충격 받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어떤 분의 분석글을 봤는데 요즘에 이제 통화 정책이나 뭐 연준에서 하는 얘기 보니까 크게 빅데이터로 이렇게 막 요거 뽑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회복 그리고 재정 정책. 재정 규칙 있던 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 이거 아마 시장에서 계속 볼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